김종국 소개팅녀, 정서영 미모의 회계사, 대중의 불안감. 1월 5일 런닝맨에선 김종국이 방송을 통해 첫 소개팅에 나섰고, 김종국은 미모의 소개팅녀 등장에 한박 웃음을 지었다. 1월 15일 SBS 런닝맨에선 호랑이 장가 보내기 특집으로 김종국의 소개팅이 그려졌다. 소개팅녀와의 만남에 앞서 김종국은 짧은 통화를 나눴다. 이후 김종국과 만난 소개팅녀는 같은 색깔의 코트를 입고 나왔다. 런닝맨들은 커플룩이라며 환호했다. 김종국의 소개팅녀는 미모의 회계사인 정서영 씨다. 김종국은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날 멤버스 위크 두 번째 주자가 된 김종국을 위해 특별한 소개팅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국은 소개팅녀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평소 인정사정 없는 호랑이의 모습과는 달리 숙맥이 되어 수줍어하는 반전 모습을 드러냈고, 한강 유람선에서 소개팅녀를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며 로맨틱한 한 남자의 매력까지 선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런닝맨 멤버들은 좀처럼 본 적 없던 김종국의 새로운 모습에 눈을 의심하며 김종국에게 연신 짓궂은 장난을 쳤다. 런닝맨 멤버들은 소개팅녀 앞에서 매너남의 정석이 된 김종국을 보며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해달라며 짓궂게 놀렸다. 하지만 장난도 잠시, 런닝맨 멤버들은 자신만의 소개팅 성공 꿀팁을 공개하며 응원할 뿐 아니라 런닝맨 멤버들은 김종국의 복불복 데이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미션에 임하며 남다른 의지를 과시했다. 한편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소개팅을 지켜보던 김종국의 진영은 김종국의 실체를 폭로하며 미운 우리 동생 김종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김종국은 소개팅녀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평소 인정사정 없는 호랑이의 모습과는 달리 숙맥이 되어 수줍어하는 반전 모습을 드러냈고, 한강 유람선에서 소개팅녀를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며 로맨틱한 한 남자의 매력까지 선보였다.